보거 좋아하시죠? 그래도 보거 손질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그래봤자 보거도 생선인데 누구나 손질만 잘하면 먹을 수 있겠지. 하고 보거를 직접 손질해 드시려는 분들 이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보거는 담백하고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로 인기가 참 많죠? 그런데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보거를 손질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거의 신경 독소인 테트로도톡신 때문인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신경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보거 독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가 13차례나 발생했고 올 3월에도 자격이 없는 영업자가 요리한 보거를 손님 넷이 먹고 의식 불명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문 자격이 없는 분들이 보거 요리를 하고 이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보거는 그냥 살만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빼야 돼요. 눈알도 빼야 되고 내장은 무조건 다 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껍질도 한 번은 외피는 벗겨내요. 보거집 정도를 하면은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보거독은 끓여도 사라지지 않으니 반드시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손질한 요리만 드시기 바랍니다. 보거 안전하게 드세요. 제발요.